안녕하세요. K-트레일러 최대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견인장치에서 꼭 필요한 볼 높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 보시면 지금 볼이 있고 볼 위에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 지면에서 이 평평한 부분까지 측정하는 거를 볼 높이 측정한다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요. 지면 같은 경우는 일단 평지여야 하고요. 빗면이나 아니면 비탈길 이런 데 안 되고요. 예, 평지에서만 측정을 해야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평지에서 그 볼 높이까지 예,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위에까지 현재 470 나오고 있습니다. 볼 높이 같은 경우는 일단 450 기준일 때, 450 기준일 때 일반 서스 같은 경우는 450에서 480이 정상 범위고요. 그리고 에어 서스 같은 경우는 430에서 450 이걸 정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트레일러나 카라반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견인할 대상의 높이가 몇인지 알아두면 편리하고요. 볼 마운트의 장단점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K-트레일러 최대리였습니다.